노인종합복지관 소식지 낭만신문 57호를 소개합니다. 시와 수필 수강 어르신들이 선보이는 멋진 작품 온 오프라인 시문학전시회 일상의 시각. 겨울이 지나가고 따사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봄날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성동 노인종합복지관은 1층 낭만 아트홀에서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온 오프라인 시와 수필 전시회 일상의 시각을 개최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해 주시는 이용 회원분들이 시와 수필 수강 어르신들의 멋진 작품 21점과 더불어 이번 전시회는 낭만 미디어 클럽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독한 시와 수필 작품들도 들으며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성동구 거주 저소득 독거 어르신 소원성취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성동 노인종합복지관은 2023년 성동구의 지원을 받아 독거 어르신 소원 성취 지원 사업을 통해 성동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의 생애 못다 이룬 소원을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공약 사업으로서 성동구 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죽기 전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공모받은 뒤 참여 어르신 70명을 선정하여 자원봉사자 결연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애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함께 성취해드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진행 일정과 사업 참여 문의는 꼭 확인해 주세요. 노인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성동구 보건소 성동 노인종합복지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동 노인종합복지관은 2023년 3월 9일 성동구 보건소와 성동구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성동구의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성동 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설날맞이 따뜻한 성동마을 온기 나눔 23년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동군의 경로당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 따뜻한 성동마을 온기 나눔 첫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경로당에서는 온기 나눔 박스에 후원품과 후원금을 모아주셨습니다. 모금된 금액과 후원품으로 설 명절 선물 키트를 제작하여 돌봄 이웃 어르신 10분을 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과 지역 주민의 나눔 활동으로 이웃 모두가 풍성하고 따뜻한 설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설 명절 맞이 제가 독거 어르신 돌봄 키트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팀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르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총 64명의 어르신들에게 설 명절 맞이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설 명절 맞이 선물은 허유정 개인 후원자님, 신도리코 네이버 해피빈 모금 후원금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풍성한 선물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설 명절 선물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타민 가득 과일 세트, 달달한 상주 곶감 세트, 고소한 고소 세트 중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금융 미래재단과 함께하는 우리 새해 복구러미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설 명절 키트 우리 새해 복구러미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놓인 복지팀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 75명을 선정하여 복부러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복부러미는 친환경 유기농 쌀, 사과, 배, 고추장, 떡국떡, 약과, 곰탕 등 명절 느낌이 물씬 나면서도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식료품 키트로 구성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방문을 통해 안부와 덕담을 나누고 식료품 키트도 전달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이 풍성한 설을 맞이하실 수 있었습니다. 독거 어르신 화재 안전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성동소방서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식 진행. 본 복지관 제가 노인복지팀에서는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성동구에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의 화재 안전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성동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성동구 내 취약 독거 어르신 약 5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의용소방대에 가정 방문을 통해서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지원해드리고자 하며 주택 내 화기 점검, 화재 예방 교육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집을 만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성동구의 화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성동소방서와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의 협력을 기대해주세요. 노노간병을 경험하는 노인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자기돌봄 지원 프로그램, 나의 삶, 나의 행복마트, 마음근육 트레이닝, 2022년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어르신들 총 4명을 대상으로 1차 마음챙김 명상과 강점 관점 해결 중심 집단 상담을 통해 자기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회복 탄력성 증진,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향상을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그룹 진행을 통해 노노 간병을 경험하는 어르신들의 회복 탄력성 상태가 몹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회복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신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노노간병을 경험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모집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낭만 미디어 클럽이 전하는 소식, 선배 시민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하모니, 재능 나눔 공연, 2023년 성동구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2023년 2월 1일, 2일 이틀간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약 8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노인 일자리 발대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성동구청의 공연 요청으로 초청된 성동노인복지관과 난타 공연팀과 보카리나 공연팀은 본격적인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시작하기 전 식전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난타팀이 먼저 무대에 나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대식의 열기를 올려주었고, 다음 순서로 나온 보카리나 공연팀이 앙코르로 소양강 처녀로 환상적인 무대를 장식하였습니다.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세계 차 문화 즐기기. 성동노인복지관에서 2023년 새롭게 다도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지하 평생교육실에서 진행된 다도 프로그램은 이은영 강사님이 열정적인 강의로 수강생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꽃차의 종류와 효능을 배우고 최근 인기 있는 차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제다하는 과정을 보고 매 수업마다 다른 종류의 차를 시음하고 회원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차를 나누고 포장한 차를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정기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자, 후원단체 및 업체 명단입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에 문의 바랍니다. 아래 2022년 후원 금품 수입 지출 내역도 확인해 주세요. 우리 동네 나눔 가게 마장동의 맛집 터줏대감 마장갈비를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 나눔 가게에는 지역의 상점, 업체 등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곳입니다. 마장갈비에서는 매달 3회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92-1번지 마장역 4번 출구 앞입니다. 어떤 계기로 나눔 가게로 활동하시게 되었나요? 2010년부터 가게 인수 후 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작은 나눔이지만 마장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작게나마 지역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눔 가게로 활동하시면서 어느 때 가장 보람있으셨나요? 어르신들께서 저희 가게에 식사하러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식사가 마친 후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를 해주었을 때 가장 보람차죠. 사장님께 나눔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에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끝으로 앞으로의 나눔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마장갈비가 계속 운영되는 한 나눔 실천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에서 동년배 상담과 징검다리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봉사와 사회 참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